다음은 놓치면 안 되는 내일의 유대배 소식을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함께 대회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막 나흘째인 내일은 배드민턴과 탁구, 야구, 그리고 핸드볼이 첫 경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숙명의 라이벌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야구 한일전이 20년 만에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립니다. 유니버시아드 출전을 발판 삼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제2의 박찬호 탄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유대회 사상 첫 선택 종목으로 채택된 핸드볼도 남녀 조별 예선을 시작으로 8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은 중국과 남자 대표팀은 멕시코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배드민턴도 남녀 단체전을 시작으로 금빛 스매싱을 시작하는데요. 화순 출신인 이용대는 지난 카잔 유대회에서 호흡을 맞췄던 고성현과 함께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궁에서는 기보배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예선전을 1위로 가뿐히 통과했는데요. 예선 1, 2, 3위를 싹쓸이하며 양궁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한국 양궁팀은 리커브 종목 개인, 단체, 혼성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 밖에도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유도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 선수가 출전하는 테니스 경기와 제2의 현정화로 관심을 모으는 양하은 선수가 나서는 탁구 경기도 펼쳐집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